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영어로 퍼스널 모빌리티, 줄여서 PM이라고 많이들 하시죠. 이 PM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동 킥보드 요즘 어딜 가나 쉽게 볼 수가 있죠. 특히나 거리에 공유 킥보드도 많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카드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환경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형 이동장치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사실 몇 년이 되지 않았고 특히나 관련 법규는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PM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는 채 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 PM 교통사고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PM에 관한 안전 문제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제로 그래서 PM을 잡아본 건데요. 제가 제목을 전동 킥보드 잘못하면 운전면허 취소될 수 있다라고 잡았죠. 이게 제가 시청자 낚으려고 이렇게 잡은 거 아니고요. 실제로 저는 교육을 진행하면서 매주마다 이 PM 때문에 본인의 운전면허가 정지나 취소돼서 오신 분들을 매주마다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만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규정 때문에 그런 건지, 고작 전동킥보드 때문에 면허가 정지나 취소될 수 있다고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법적인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최고속도가 25km 미만이면서 총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뜻하는데요. 자, 이미지로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자전거 중에서도 전기로만 움직이는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손잡이가 있는 전동 킥보드에다가 전기로만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그러니까 발을 페달을 전혀 하나도 안 굴리고도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 그 스로틀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 스로틀 방식의 전기자전거까지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이런 전동 외륜이나 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위험하다 해서 얘는 소형 오토바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장치 왼쪽에 있는 것들은 도로교통법상 거의 자전거와 흡사하게 취급을 하는데, 다만 면허가 필요한 자전거 취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도입된 지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통사고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킥보드 사고 뉴스에서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사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도 많은 뉴스들이 이미 생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학생들 많이 타죠. 청소년들도 요즘 많이 타고 있는데, 사실 이 청소년들은 타면 안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탑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도로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채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채로 나온다는 거예요. 도로에 어떤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위험한지, 어떤 법규들이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나온다 보니까 이렇게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가 거의 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거의 배씩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무려 2,386건의 교통사고 발생해서 26명이 이 PM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통문화에서 문제아를 꼽아보라 하면은 이 PM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최근 10년 동안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유독 이 PM만큼은 계속해서 거의 두 배씩 널뛰게 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최근 5년간 PM 사고 유형인데요. 자, 차대 PM 사고가 64%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PM 대 사람 사고가 25%, PM 단독 사고가 11%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통계를 간과하시면 안 돼요. 차대 PM 사고가 64%로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PM과 차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사고 목격하신 경험 있으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PM과 차가 충격하면 PM에 타고 있던 사람이 공중으로 떠서 몇 바퀴 공중 제비하면서 떨어집니다. 제가 살짝 인터넷 유튜브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요 사고 영상 살짝만 보여드리고 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공중 제비하면서 뺑글뺑글 공중에서 몇 바퀴 돌고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피행 같은 경우는 몸이 신체가 다 드러나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고 나면은 크게 다치거나 때로는 사망사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 법규를 잘 지켜야 주셔야 되는 건데, 자, 이제부터 관련 법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피행, 면허 반드시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한데, 이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16세가 되지 않고 면허도 없이 타는 분들은 다 불법인 겁니다. 자, 그리고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 부모에게도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무면허 운전이기 때문에 그 PM 무면허 운전에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범칙금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은 행정 처분도 함께 됩니다. 그래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을 때는 1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어요. 결격 기간이 1년입니다. 이런 행정 처분도 함께 처분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안전모 필수적으로 착용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피행 같은 경우는 신체가 다 드러나는 채로 타기 때문에 너무나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속도도 꽤 빠릅니다. 맨몸으로 두 손에 의지해서 타는데 시속 25km? 저는 볼 때마다 사실 너무나 아찔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안전장치는 겨우 안전모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모조차 쓰지 않고 타는 피해 운전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자, 안전모 필수적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세 번째 규정 볼까요? 동승자 함께 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변에 보면은 둘이 타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3명, 4명까지도 타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요. 이 두 발이기 때문에 쉽게 전복되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타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한 명만 타실 수가 있습니다. 탑승자 금지 규정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부과가 됩니다. 자, 다음 규정은 네 번째. 일단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도로교통법상 바퀴가 있는 것들은 다 차입니다. 그래서 보도, 횡단보도 당연히 주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 차는 보행자가 다니는 곳을 주행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PM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거나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보도 주행 시 2만 원 그리고 횡단보도 주행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다음 규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이 규정 모르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성인들도. 제가 오늘의 주제 제목을 전동킥보드 잘못하면 면허 취소될 수 있다라고 잡았잖아요. 바로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음주운전 금지 규정 대상에 PM이 포함되고 더더군다나 음주운전했을 때 범칙금 10만 원 그리고 측정 거부했을 때는 13만 원이 부과되는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행정 처분도 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면허랑 똑같이 자동차를 음주운전했을 때와 똑같이 행정 처분은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금지 그 규정의 그 혈중 알코올 농도 적발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면허 정지고요. 그리고 0.08% 이상일 때는 그냥 단순 적발도 무조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다 똑같이 행정 처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규정 잘 모르고 잘못하시면 면허가 정지나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 사례 볼까요? 기분 좋게 회식 후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습니다. 역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저는 역 앞에 놓은 전동 킥보드를 발견했고 집에 빨리 가고 싶다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음주 킥보드를 탔습니다. 그러나 비틀거리며 타는 모습에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던 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신 교육생이 계셨고요. 또 다른 사례는
회식 자리가 끝난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했지만 집 앞에 세워진 공유 킥보드를 호기심에 운전하여 적발되었다. 처음에는 음주운전인지 몰랐으나 그 이후로 알게 되었고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예, 대부분 이렇게 괜찮겠지 싶어서 몰라서 타세요. 이 규정을 잘 알지 못하면 이렇게 특히나 일상 매일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성인들에게는 운전이 매일의 일상인데 이것을 최소 1년 동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규정을 잘 모르면 이렇게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주운전 결격기간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자동차 음주운전과 똑같이 행정처분은 처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 사망사고나 음주 뺑소니 같은 경우는 무려 5년 동안이나 면허를 다시 딸 수가 없고요.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유발하면 3년의 결격기간이,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 1회나 또는 단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가 2회 이상 되면은 무려 2년 동안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적발되시면 결격기간이 단순도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를 한 번만 해도 1년 동안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자,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법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정리를 해드리면 면허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요. 이용 연령은 만 16세 이상부터입니다. 그리고 통행방법은 자전거도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다니셔야 되고요. 보도주행, 횡단보도주행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운전 금지. 만약에 적발되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전동킥보드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과태료가 10만 원이 부과가 되고요. 안전모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 그리고 승차 정원 초과 시 범칙금 4만 원, 야간 등하장치도 반드시 작동시켜야 됩니다. 미작동 시 범칙금 1만 원,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범칙금 10만 원, 측정거부 시 13만 원과 함께 제가 중요한 행정처분도 같이 처분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PM 단속할 것 같으세요? 보통은 경찰관 잘 못 본 것 같은데, 단속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나 PM이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13일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된 이후부터 작년 8월까지 한 1년 3개월여 동안 단속된 실적이에요. 안전모 미착용이 83%로 가장 많았고요. 무려 전국에서 13만 3천여 건 정도가 적발이 됐었고, 그리고 무면허 운전은 11%인데 전국에서 1만 7,700여 건, 음주운전도 보시면은 PM 음주운전으로 이 기간 7,538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이분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처분 받으신 거예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나 취소까지 되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 PM 규정들 잘 숙지하시고 규정 잘 지키셔서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 중에 이유 없이 만들어진 법안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전에 수많은 사고가 있었고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지키지 않으면 결국 사고는 나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규정 잘 지키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빠르게 저희가 올리는 업데이트 소식들 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